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원주 댄싱 공연장.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 잠시 짬을 내서 온 직장인부터 아이 손을 잡고 온 사람들까지. 휴가와 외출 외박이 통제됐던 군장병들도 48일 만에 영외로 나와 투표했습니다. 나라의 어떤 일이나 정책이나 이런 거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고 그러한 일을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투표밖에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또 주변에 독려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표를 해야 되니까 신중해야죠. 한 분도 빠짐없이 코로나 이겨내듯이 우리도 이번에 선거를 확률이 좀 높았으면 해요. 오후 시간까지 사전투표를 하기 위한 유권자들이 몰리며 인근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유권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본투표 때보다 사전투표를 선호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투표 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꼭 챙겨가야 합니다. 선거 전에 뛰어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각 정당은 지지 후보와 정당을 이미 정한 유권자들이 주로 사전투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지지층을 투표소로 이끌어내기 위해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습니다. 12일 오후 5시 기준 강원도 사전투표율은 12.7%. 지난 20대 총선 동시간대와 비교해 2배 정도 높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도 약 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사전투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 선거 공보라든지 그 방송을 통한 후보자의 정책, 정당의 공약 등을 꾸준히 세밀히 검토하셔서 빠짐없이 투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196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이번 선거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에 더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선아입니다.